돈 나갔다 해야겠다. 표현을 다 읽고 가겠습니다. 좀 거칠으시죠? 예, 참 우월한 그 기업지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 백년객관의 총책을 맡고 있는 박태서라는 캐릭터를 맡았고요. 태서는 강치와 한입에서 자라온 친구이자 또 라이벌입니다. 같이 자라왔지만은 좀 성품은 좀 많이 달라요. 좀 이성적이고 강직한 성품을 가진 그런 캐릭터고요. 정말 같이 참여하고 싶은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스태프분들과 또 선배님 비롯한 우리 동료 배우분들과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. 좋은 작품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 질문이 들어오는군요. 네. 일단 수지 씨랑 같이 작업을 다시 하면서 다시 만나볼 수 있어서 사실 너무 영광이고요.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지난 건축가 개론에서 제가 이렇게 수지 씨한테 이렇게 그렇게 건전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게 좀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. 저희도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. 네.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남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은 뭐 일단 그 수지 씨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그냥 나쁜 놈이 됐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 강치와 그 승기 씨와 수지 씨의 어떤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꾼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. 네. 저도 네, 어떤 뭐 온전하게 수지 씨를 위해서 이 작품이 존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